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몰락으로 넘어오고 몰수량 패스로도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능 같은 경우에는 몰락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역병 들어가고요. 그리고 은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능력자에서는 창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석이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능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둠의 술사, 여기에 냉담한 눈초리, 배척자의 길 찍어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채택을 했고요. 한번 석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판 같은 경우에는 신의 계보, 중태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천드리는 방향은 저속한 언어, 뭐 추가 저주라든지 아니면은 생존 쪽, 아니면 뭐 전주, 뭐 여러가지 DPS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적중시 MP 회복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주를 쓰거나 할 때 MP가 부족해서 저는 좀 챙겨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들불 사용하고 있고요. 들불에 이제 몰락 1회 추가 부여 확률적으로 해주는 거를 밑으로 채용해 가지고 16%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기랩에 지뷰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기에 황홀 축복 중첩당 시전 속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황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차진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추락하는 별빛 하나 쓰고 있고요. 암호 수치에 냉기 레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락하는 별빛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MP 회복 들어간 거를 여기에 넣어주고 이 신의 계보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 나방 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냉기 레벨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지비한 축복 획득 시 강건 황홀 획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강건하고 황홀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은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호막 부족 상태 진입했을 때 보호막 충전하는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첩상은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혜 포인트당 최대 보호막을 챙겨서 장비에서 지혜를 최대한 많이 당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 MP 봉인 들어가고요. 봉인은 좀 들어가줘야 오라를 전부 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기 저항에 수화 쿨타임 회복 속도, 번개 저항, 저항이 딸려서 일단은 저항 두 개 쓰고 있고요. 이 빌드가 수화 쿨타임 회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막의 경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추가 저주를 여기서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추가 저주를 못 챙겼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일석이조 대신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막의 경첩 같은 경우에 추가 저주나 여기 네 번째 줄 옵션이 방황 효과거든요. 네 번째 줄을 침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대연자 벨트입니다. 이게 좀 가격이 좀 베이스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민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좋은 걸 쓰려면 오라 효과나 MP 봉인 같은 거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에 MP 봉인을 여러 군데 땡겨주면 여기서 MP 봉인을 뺄 수도 있겠죠. 이 벨트에서 중요한 거는 MP 부족 상태일 때 받는 데미지 추가하고 최소 중첩수,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몰락 입히는 경우에 옵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트롱페인입니다. 이 스트롱페인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침식을 하면 되는데 동일한 타겟에게 1초간의 쿨타임을 가진다. 꼭 1초여야 됩니다. 2, 3초 안 되고요. 무조건 1초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지속 데미지 추가 하나 가져갔고 수화 쿨타임 회복 속도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베이스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구매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술 스킬 레벨, 냉기 스킬 레벨, 그리고 지속 데미지, 그리고 심화 효과, 수화 쿨타임, 기본 몰락,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고정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레벨만 올리는 것보다 관통 하나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해서 여기에는 관통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장화입니다.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동 속도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편향 그냥 떠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수학 쿨타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메인 옵션에도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혼돈의 심연은 무조건 5회로 쓰셔야 됩니다. 5회가 뜨고 그 상태에서 기본 몰락에 여기 관통까지 되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옷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두 번째 옵션입니다. 매핑의 수월함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0폭을 반드시 땡겨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 0티어까지 만들면 더욱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수학 쿨타임 회복 속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시전 속도, 원소 저항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1티어가 떠가지고 유효라서 쓰고 있는 건데 수학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유효되는 옵션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킬 세팅은 얼음광선. 얼음광선 칼날고리 같은 경우에 매핑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쯤 사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빼고도 10폭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스킬을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전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 그리고 사악한 침식, 그리고 고통의 올가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준투사 쓰고 있고요. 그리고 번개의 가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증포, 정밀 깊은 고통 사용하고 있고요. 촛불 같은 경우에는 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중첩수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빌드가 저항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촛불에서 원소 저항 챙기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굴절 횟수 추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 보도록 할게요. 특성은 노래, 아리아, 목가, 숨결 사용하고 있고 추억 같은 경우에는 수학 쿨타임 회복 속도가 고정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들어가고요. 이제 밑에 줄 같은 경우에는 암호 수치 말고 심화 효과의 수학 쿨타임 회복 속도 동일하게 3개 전부 다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장비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다는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조금 챙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 효과 똑같이 챙겨주었습니다. 여기는 보호막이고요. 그리고 여긴 시전 속도인데 이 시전 속도가 빨라야 수확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전 속도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기를 쓰면서 이동 속도 대신에 좀 보완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몰락 광선을 해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인기 빌드에 조금 딜별로 올려놨거든요. 몰락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1조를 딜패스로 달성했을 때 그리고 수량 패스로도 1조를 전부 다 달성했을 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빌드 지금 상황에서는 세팅이 방어적으로 아직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죽습니다. 그래도 딥스를 무난히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방어적으로 챙겨지면 더 편하게 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죽더라도 딜을 먼저 개선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순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